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흐름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날씨도 시장도 다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주요 3대 지수 모두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0.14% 하락하면서 43,35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06% 하락하면서 17,99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S&P 500 지수까지 0.16% 하락한 5,555선에서 어제 짝 마쳤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장 마감 후에 있을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부진한 성적의 신차 인도량을 발표했었던 테슬라는요,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이미 2% 정도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알파벳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실적 시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공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술주의 흐름은 좌우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오는 25일에는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또 26일에는 6월 PCE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됩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발표를 앞둔 만큼 당분간은 뉴욕 증시가 이 관망세를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채금리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0.14% 하락하면서 4.255%대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13% 상승하면서 104.17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0.52% 상승하면서 $2,407 선에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어제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막상 이더리움 ETF가 출시돼도 생각보다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날 거래량 증가 속도에는 못 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는 상회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죠.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15분 동안 거래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첫날 거래량은 결국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수혜를 입는 건 솔라나다라는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이번 ETF의 주인공은 사실 이더리움이지만 정작 출시되는 시점에 가장 많이 수혜를 입고 있는 건 솔라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의 상승률이 2%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솔라나는 같은 기간 동안 13%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의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는 데다가 스테이킹 옵션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자금 유입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지나간 상황에서 이제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면 솔라나에는 새롭게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물 ETF의 다음 주자가 바로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솔라나의 시세가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밈코인들이 들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밈코인들이 다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 후보와 관련된 밈코인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하면서는 그와 관련된 밈코인은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또 이와 관련된 토큰은 6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밈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치 밈코인 영역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시세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 분위기까지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는 순위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마켓캡의 변화도 크게 있지 않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9위 위치하면서요. 실버와의 격차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메타가 조금 올라오면서 12위와의 격차가 조금 좁혀졌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오늘도 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7% 하락하면서 6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죠. 또 한 번 대거 물량이 이동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압박이 가해졌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6만 5천 달러는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0.42% 하락하면서 3,500달러가 깨진 모습입니다. 3,46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단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지루한 장세가 되려나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